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교재 288쪽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프로젝트 관리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란 과연 무엇일까? 일단은 정의를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프로젝트 들어간다 그런 말을 주의해서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란 주어진 기간 내에 역시나 비용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최소의 비용으로 또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이 됩니다. 또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기간, 6개월이면, 뭐, 1년이면, 그런 식으로 기간을 맞춰야 되겠고, 주어진 비용이 있겠죠. 그 한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이러하게 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이 있겠죠. 네, 그 요구사항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간 선정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소프트웨어 개발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드리면 될까요?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할까? 자, 이거를 또 계산하는 부분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대상은 무엇이냐? 자, 계획하고 계획 관리. 네. 그래서 품질 관리, 또 위험 관리, 또 형상 관리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계획 관리란 무엇을 의미할까?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거죠.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또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획에 해당이 되고요. 자, 좋은 품질,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좋은 품질의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에 대한 통제, 품질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위험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A안, B안, C안 있듯이 위험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또그 위험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런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위험 관리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 관리다 그랬습니다. 형상 관리는 유지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일정부터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력을 투입을 하면 과연 그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브룩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을 하면 이 새로운 사람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더욱더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고, 또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네, 브룩스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을 하면 일정이 더 지연되고 프로젝트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브룩스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일정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건데
그 일정을 계산하는 도구, 방법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BS 방식, PRT, CPM 방식, 그리고 간트 차트 방식,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BS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예측을 해보면 되세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행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프로젝트, 개발해야 될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능, 역할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조금 나눕니다. 소작업으로 나누고 이 소작업은 또 이렇게 또더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게 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이거는 며칠 걸릴까? 이거는 며칠 걸릴까? 그래서 얘는 며칠 걸리고 며칠 걸리고 해서 총 며칠이 걸린다라고 일정을 계획할 수가 있다. 즉 일정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WBS 방식은 개발 프로젝트를 소작업으로 나누고 이 소작업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서 나누어진 그 작은 단위의 일정에 의해서 전체의 일정을 계획하는 방법. 이게 WBS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PERT, CPM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T, CPM 방식은 이제 같이 활용이 되는데, 두 개의 방법은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은 전체 프로젝트 진행 일정 계획을 일단은 일정을 계획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각 작업 작업마다 진행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걸리니까 내가 이걸 넘겨줄 때까지는 얼마의 여유 시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 가면서 최종적인 일정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ERT 방식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T 방식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체적인 작업을 작업 내용과 순서를 이용을 해서 네, 네트워크 상으로 파악을 하고요. 최장 작업 경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때 하나 이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얘는 30일 만에 이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얘는 5일 만에 보여줄 수 있어요. 얘는 10일 만에 보여줄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 우리가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는 며칠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요. 가장 늦은 30일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장, 가장 긴 작업 경로를 설정을 하고 이 일정을 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단축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체 작업에 상호적인 관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거, 이게 완성되는 거, 이렇게 완성되는 거, 이런 관계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작업되는 순서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눈으로 알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최장 작업 경로를 설정을 하고요. 각 단계별로 완료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CPM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PM 방식입니다. 각 작업이 수행되는 시간, 작업 사이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임계 경로, 최장 경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상 완료 시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이정표에서 모두 완료되어야지 다른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후 관계, 네, 선후 관계가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계 경로를 우리가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이런 작업해야 될 일이 있고, 여기까지 넘겨줄 수 있는 기한입니다. 한번 여기다가 기호를 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을 처리하는 순서를 보면 시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에 도달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또 시작에서 출발을 해서 A를 거쳐 E를 거쳐 F를 거쳐 D에 도달되겠죠. 또 시작에서 G를 거쳐 F를 거쳐 D에 도착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며칠 걸리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2일, 2일, 3일, 3일 걸리죠. 그러면 총 며칠인가요? 10일 완성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일, 네, 3일, 네, 5일, 4일이 걸리겠군요. 그러면 14일이 걸리겠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3일, 5일, 4일 해가지고 12일이 걸리겠군요. 자, 이렇게 이제 일의 단위를 쪼개서 소요되는 기간을 알아봤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며칠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완성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가장 긴 기간을 중심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계 경로에 소요 기간은 바로 14일이 된다 그러죠. 임계 경로란 가장 길게 소요되는 기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최장 경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최장 경로. 그럼 이제 여유 시간이란 무엇이냐? 여유 시간이란 자,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14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경로를 택하는 얘는 12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은. 그런데 최종적인 건 14일이니까 며칠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2일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래서 최장 경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느냐? 바로 간트 차트 방식이 있습니다. 간트 차트 방식은 이제 차트 모양이다. 누가 만들었느냐? 간트가 만들었어요. 1919년도에 이제 창안한 도표가 되고요. 작업에 대한 계획,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진도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작업에 대한 진도표를 예,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감독을 할 수가 있겠군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에 대한 계획, 작업에 대한 실적 비교를 해가지고 작업 진도를 만들고 또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에는 해야 될 일, 작업들을 표시를 하고요. 자, 이쪽에다는 이제 시간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대 표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축에는 시간, 다른 한쪽에는 작업을 표시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막대로 표시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과업, 지체되고 있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좀 회사 같은 데 보면은 벽 한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칠판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표 해가지고 걸어놓는 경우가 이제 조금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트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이용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업무를 이제 핵심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또 하위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네. 자, 핵심적인 업무와 이제 하위 업무를 먼저 파악을 해서 계층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작업에 대한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순위를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타이밍에 대한 결정도 해줘야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잘못되면 병목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가로에다는 이제 시간을 표시를 하고요. 자, 세로에다는 해야 될 활동, 작업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에 대한 계획을 이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은 뭐를 이용할 수 있어요? 네, WS 이용할 수가 있고, 자, PERT, CPM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간트 차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해서 일정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일정을 이제 계획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PERT, CPM 방식의 임계 경로를 구하는 방법 거기서 이제 여유 시간은 얼마이냐 이런 걸 구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이제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얼마면 되나요? 라는 비용을 예측을 하겠습니다. 비용. 네. 자, 내가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얼마 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비용을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코모 모델 기법과 LOC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비용을 결정하는 주 요소는 무엇일까? 물론 계산에 의해서도 이제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용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프로젝트적인 요소 부분으로서 제품에 대한 복잡도 얼마나 복잡한지 또 시스템에 대한 크기, 자원 요소입니다. 인적 자원,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자원,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생산적인 요소. 개발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개발되는 기간은 몇 개월로 할 건지,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사람의 머리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가 많이 들죠. 한 달이 더 연장이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300을 준다. 10사람이면 어때요? 그게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기간, 이런 것들이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코코모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코모 모델은, 대표적인 비용 산정 기법이고,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번역 과정을 할때 원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프로그램을 한 것, 그거를 이제 원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소프트웨어 종류, 규모를 예측을 한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비용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은 다르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선정을 할때 모든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자, 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가정과 제약 조건 없이 모든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형이다, 반분리형이다, 내장형이다. 이거는 이제 규모에 의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조직형은 5만 라인 이하다 그거죠. 이하. 그러니까 조금 작은 규모가 되겠죠. 중소 규모가 되고요. 반분리형이다가 30만 라인 이하다. 조직형, 내장형의 중간형이다. 자, 그 다음에 내장형은 30만 라인 이상이다. 최대형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형 규모에 해당되는 것은 신호기 제어, 또 미사일 유도 시스템 이런 프로젝트 개발을 말을 하고 있고요. 반불리형이다. 그러면 이제 운영 체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발, 자,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직형은 5만 라인 이하고 중소 규모이기 때문에 일괄 자료 처리라든지 사무 처리용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데를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예측한 후에 공식을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LOC 기법이 있습니다. LOC 기법은 이제 라인이다 그거죠. 원시 코드의 라인 수를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몇 가지 공식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 공식은 이제 알 필요가 없고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몇 명이 투입이 되느냐, 인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몇 개월 걸리느냐, 개발 기간, 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 인원수가 30명이고 1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노력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제 곱셈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발되는 비용은 얼마가 걸리나요? 그러면 몇월 걸리나요? 몇 개월 걸리나요? 몇 명이 걸리나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얼마 되나요? 그죠? 인원수당 얼마씩 월급이 나가게 되나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예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고요. 거기 있는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나중에 문제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정,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때 일정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을 계산을 할때 무슨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예, WS 방식, PERT, CPM 방식. 자, 그리고 이제 간트 차트 방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코코모 모델, 네, 코코모 모델, 또 LOC 기법 이렇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들어갈 거냐면 이제 위험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측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는 어떨까?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예, 뚜껑이 없다라는 거죠. 비가 오면 어쩔 것이냐.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눈발이 날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위험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식별을 해가지고 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위험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이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변경을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어차피 내가 요구한 대로 당신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의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네. 그리고 이제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문제죠. 하다 보면 이제 예산에 이제 좀 부족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에 대한 관리, 주어진 일정을 빳듯하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절한 위험 분석 방법론, 그죠? 위험 분석 방법론을 이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갑자기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 분석 방법론은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위험 분석 범위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처리할 위험 분석이다. 위험 분석에 대한 방법을 정의를 하고요. 네, 자산 식별 및 가치 평가를 하게 돼서 위험 분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취약성을 분석을 하게 되고, 위험도를 측정하게 되고, 그것에 관련한 대응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위험 분석으로 볼 거냐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최종적인 위험 분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취약점이 나오겠죠?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대응책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위험 분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자, 품질 관리다라는 것은 이제,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정형 기술 검토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품질 관리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의뢰한 제품이 좋은 품질로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래서 높은 품질이어야 되죠. 내가 개발해서 주는 소프트웨어가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야지 그것을 요구한 사용자도 만족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어진 기간을 맞춰줘야 되고, 정해진 예산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거죠. 네, 그 요구사항을 만족을 시켜주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품질 관리다 그죠. 이게 좋은 품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에서 만들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주고, 그 좋은 품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나버리네요. 그럼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여러분이 이제 잘못된 소프트웨어로서 약이 되었던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자, 위성이에요. 위성인데, 자,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로그램 맨 끝에 뭐점 찍는 거, 세미콜론 찍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컴마 하나를 이제 잘못 찍은 거죠. 그럼으로써 위성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하루 이틀 안에 완성된 게 아니죠. 뭐 1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노력한 것이 이 컴마 하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못하니까 어떠세요? 2년 프로젝트였다. 그럼 2년 동안 일한 것이 뭐가 되냐라는 거죠.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렸다. 또 2년 동안 투입된 금액은 어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컴마 하나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금융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동작이 잘못되어 가지고 15일 동안 금융인데 이제 우체국에게 예의가 있었다 그죠. 15일 동안 우체국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겠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5일 동안 우체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의 문제입니다. 공항에서 물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의 문제에서 짐이 섞여 가지고 사용자들의 짐이 섞여 가지고 또 그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 어때요? 불편을 야기하겠죠. 단순한 불편이 아니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가야 되는데 A라는 지점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사람만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싣고 가지만 이 사람이 진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짐을 배송하는데 짐을 이제 비행기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짐이 뒤섞여 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짐은 없다 그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또 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한두 시간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흔한 거죠. 내가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지정된 날짜까지 게임이 나오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날짜는 12월에 이제 국내에서 게임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품질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량 리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에 관련된 비용은 어쩔 거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게임 역시나 게임에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저품질에 대한 것이 나오면 굉장히 비용적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충분한 에러가 있는지, 충분히 위험 분석 그런 것들을 해서 좋은 품질로 나오고자 계속 날짜가 연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아직 품질에 대한 자신이 없다든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오류를 바꾸지 못했다든지 그런 품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우리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테스팅과 품질 평가 그런 것들을 거쳐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류가 있는지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품질 관리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품질 일단은 품질 관리 검토 중에서 정형 기술 검토가 있는데 이 정형 기술 검토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이런 활동이다 그죠. 좋은 품질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보증하는 활동, 누구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겁니다. 그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편리성, 네, 사용자 요구가 잘 받아들여졌는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 또 기능은 잘 되어 있는지, 로직에 대한 오류는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대강 검토하면 어때요? 그건 전문가들이 아니죠. 기술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정형 기술 검토에 네,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를 할 때, 이것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다라고 지침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재검토를 해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영역을 명확히 표현을 해라.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논쟁을 하고 반박하는 것을 제한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참가자 수를 제한을 해라. 그다음에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와라. 사전 준비에 대한 강요를 해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제 그 범위를 유지를 하라. 그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 시간 일정을 할당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형 기술 검토하는 유형에는 회의를 하는 검토 회의가 있고요. 자, 검열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검토 회의는 말 그대로 회의입니다. 회의. 기술자들이 회의하니까 기술 회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술 평가 회의다.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기술 평가 회의다라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이 각 개발 단계가 있겠죠? 그 개발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 또 그것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없나라고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반드시 모든 것은 문서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 검열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이 있겠죠. 그 산출물에 대한 품질,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네, 개선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용어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형상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형상 관리는 무엇일까? 또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형상이란 무엇이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문서,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형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들은 다 보관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형상은 이제 모든 게다 문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화는 왜 시켜요?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 할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관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떠세요? 전체 다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그것에 대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형상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그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스 코드, 문서, 인터페이스 이런 결과물이 다 형상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 형상들을 체계적으로 네,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모두 형상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형상 관리란 여러분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때 나온 모든 것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그 문서들을 이제 다
문서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형상 관리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가해지는 변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준선이다 그거죠. 어디까지가 여기 영역이냐. 그런 이제 변경은 당연히 주관적으로 결정하지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개발 과정의 산출물인 원시 코드는 형상 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포함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형상 관리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자, 네 번째.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운용 및 유지보수 단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는 코코모 비용 예측 모델에 대한 비용 예측 모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헴이 제안했다. 그리고 이제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한 비용을 예측하는 것이다. 맞죠? 원시 프로그램 규모에 의한 예측이다. 자,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네. 자, 이런 비용 측정 방식이 되는 것이고, 3번에 보면 코코모 방법은 가정과 제약 없이 모든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틀리죠? 네. 자, 그다음 4번에 보면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어때요? 네, 다르게 산정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군요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문제 3번을 보세요. 12개월이 기한인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2개월을 남기고 사장은 2개월을 남기고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3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죠.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알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는 반대를 했다 그거죠. 이거를 이제 브룩스의 법칙이라고 하고 브룩스 법칙에 근거한 반대 이유는 뭐죠? 일정이 더 앞당겨지나요? 무조건 사람만 많다고 해서 일정이 앞당겨지는 건 아니죠. 일정이 어때요? 더 지연되는 거죠. 브룩스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본의 아니게 1, 2, 3번이 모두 정답이 3번이군요. 네. 자, 4번 갑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네, 품질 목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1번. 신뢰성.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신뢰성이다. 그죠? 정확한 결과 얻기 위한 거다. 자, 두 번째. 이식성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식성이다라는 것은 다른 시스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상호 운영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상호 운영성이란 다른 소프트웨어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사용 용이성입니다. 용이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운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써볼래? 그러면 그거 용이한데 이거 써보니까 어때? 그게 좀 용이한 것 같아. 그 말은 뭐예요? 쉽다라는 소리입니다. 쉽다. 글자가 이상하게 써졌죠? 쉽다. 네, 사용하기 쉽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는 다 맞습니다만 4번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네. 자, 5번입니다. 네, 5번에 보면 C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CPM이다. 그러면 1번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이번에 보면은 CPM 네트워크는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작업을 나열을 하고 그 작업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네트워크, CPM 네트워크에서 작업의 선후 관계는 파악되지 않아도 무난하다 그랬는데 선후 관계가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앞 단계 작업이 명확하게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일 만에, 얘가 2일 만에 넘겨준다, 2일 만에 받아서 또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CPM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PM 방식은 정확한 작업 일정을 알고 있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